신혼해표제 중에서 각 처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혼해표제에는 몇 가지 처방이 있다, 한네 가지 처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혼해표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다? 마왕탕이다. 마왕탕. 이 마왕탕은 어디다 쓰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하는데, 이놈 마황탕이 우선 목차를 내우시라고 그랬는데, 목차를 내우신 분들은 아주 쉽습니다. 해표제 중에는 신혼해표제, 신양해표제, 부정해표제 세 가지가 있고, 그 신혼해표제 중에는 마황탕, 계지탕, 구미강화탕, 또 소청용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아주 공부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 마황탕 한번 보죠. 32페이지에 마황이 6g, 계지가 4g, 행이 9g, 감초가 3g을 넣어서 데려서 먹는다. 용법은 달여 먹는다. 먹은 다음에 입을 푹신 덮고 약간 땀을 내거라, 이런 얘기인데, 마황은 역시 신혼해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 중에 하나. 역시 계지도 신혼 해표 약. 또 행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혜 평천약에 들어가 있죠. 다시 기침을 멈추고 숨찬 거를 평하게 해주는 약 중에 하나 들어간 것이 뭡니까? 행인이다. 또 감초는 역시 보기약으로서 완화제로 쓰는 처방이다, 약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문제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쓸 적에는 마황탕이라고 하는 처방은 책을 떠들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까지 외우려고 애쓰시지 말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약 처방 내는데 책좀 보고 오면 어때? 이런 거 암기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 다음번에 작용이 나옵니다. 작용. 요거를 꼭 외우십사 하는 얘기예요. 마황탕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발한해표를 한다. 이거 작용은 발한해표를 한다. 땀을 내주고 그래서 표를 풀어준다. 발한해표를 한다. 이것을 꼭 아십시오. 그 다음번에 거기 보면은 선패평천이다, 그렇습니다. 선패평천이다, 선패평천이다. 요것만 딱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여기서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 기초학 공부를 잘 했으면은 요 작용 하나 가지고 모든 건 풀어져 나간다. 자, 발한이다, 땀을 내는 처방이구나 하는 데서 체표에 사기가 들어와서 땀을 내서 막 내쫓는다, 그래서 체표를 풀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옳지. 체표에 사기가 들어온 병을 치료하는 것이 처방이구나. 그 다음에 선패평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패라고 하는 말은 선발작용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선발. 폐병에서 선발, 숙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선발, 발표를 한다, 발산을 시킨다, 이 말이죠. 폐기를 잘 발산을 시켜서, 선발을 시켜가지고 숨이 찬 것을 평하게 해준다. 이말 한마디로 다 끝난 거죠. 옳지. 신혼해표제 중에 마왕탕은 체표에 사기가 들어온 것을 치료하고, 그 다음번에 폐기를 잘 발산시키게 해서 숨찬 것을 멈추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요 말만 딱 가지면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환자한테 쓰면 좋겠다는 게딱 나옵니다. 요말 한마디로. 그런데 기초가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주치를 또 읽어야 돼. 옳지. 주치. 외간풍한 표증을 고친다. 이거 뭐 벌써 발한해표라는 데서 뭐예요? 외간풍한 표증이죠.
신온해표약이니까 신은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진 약이니까 한사가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외간풍한표증은 뭐냐? 증상은 오한, 발열, 두통, 신체통, 무한, 땀이 나지 않는 거죠. 숨가쁜, 숨찬 거, 숨찬다. 그 다음에 혀가 혀 설태가 얇고 희고 맥은 부기난맥이 나온다. 물론 외간풍한표증의 증상은 또 외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각 처방마다 이놈의 증상을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워 봤댔자 헷갈려서 쓰질 못해. 다 외웠다고 가져갑시다. 그러니까 외워서 실질적으로 그 똥골뱅이 치는데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겠지만은 환자가 왔을 적에는 아 진단하기도 바쁜데 그걸 언제 뽑으래 안 나오더라니까 내가 뽑으래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걸 물론 외우면 더욱 좋죠. 더욱 좋은데 외간풍한 표증이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냐 외감이라는 말을 알아야죠. 그리고 풍한이라는 말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표증이라는 말을만 알면은 외간풍한 표증이라는 말에서 다 신체통도 나오고 오한발열이 나오고 두통 신통 숨이 차다 설태가 얇고 희다 이건 설진을 공부했으면 되고 맥은 부기나다 했으니까 맥진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외간풍한 표증이라는 말 자체에서 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외간풍한 표증이라는 말에서 외감이라는 말을 모른다든가 풍한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든가 표증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천상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고공행진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라. 한이면 한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풍이라고 하는 건 풍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열이라고 하면 열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이거를 기초하게 해서 공부할 적에 착실히 해놓으면은 이 방장이나 내과학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쉬워. 그렇지만 이 기초학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다 외워야 되니까 그걸 가는 데마다 암기하려고 그러니 무슨 재간으로 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서 요 작용까지는 반드시 알아두셔라. 그러면서 풍한 발한을 시킨다는 말에서 뭐예요? 이 약을 먹은 발한 이건 땀이 안 나는 감기에 쓰는구나 하는 것도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마왕탕이라는 작용이 발한을 시키니까 그렇지 땀이 안 나는 사람한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왕탕을 다시 한번 그 방제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본방은 풍한사가 풍의 한사가 풍과 한의 차가운 기운이 외부 기표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리를 닫고 위기가 외부에 도달 못하고 영위가 사파여 통하지 못하고 폐기가 소통하지 못하여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뭐 이렇게 기르지 나도 몰라. 여러분들 아마 이거 한참 보고 한참 생각해야 이 말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풍한사가 침에 쫙 들어왔어. 들어오니까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돼? 더 이상 사기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딱 땅구멍을 틀어막았단 말이야 이제. 땅구멍을 자꾸 들으니까 땅구멍을 틀어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틀어막은 다음에서 다시 해서 영위라는 거는 영기와 위기가 하는 얘기예요. 위기가 영기와 위기가 체표에 도달을 못해. 딱 틀어막아놓고는 체표로 가지를 못해. 왜 못 가? 한사가 쳐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한사가 쳐들어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 이게 양의 기운이 위기라고 하는 건 양의 기운이죠. 양의 기운. 양기가 이 양기가 어떻게 돼? 체표에 도달을 해야 체표를 따뜻하게 해줘야 땅구멍도 열릴 거 아니야. 근데 한사가 딱 들어와서 있으니까 여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얘기라. 그래서 영위가 사파에 통하지 못하고 영위가 사파에 통하지 못하고는 체표에 도달을 못하고 그 다음번에 폐기가 소통하지 못하여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여기서 폐기가 소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폐의 기운을 소통하지 못한다. 왜 소통이 안 돼? 줄이가 막혀서가 아니지. 예, 한사가 쳐들어와서 체표를 감싸고 있으니까 위기가 거길 못 가는 거죠. 위기가. 이 위기는 뭐가 관리를 해? 폐가 관리를 하죠. 예? 폐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기가 착 체표까지 가져야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폐기가. 근데 이놈은 한사가 걸려져 있으니까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갈 때까지 못 가고 되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폐기가 쫙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못 뻗어 나간다. 아, 그래서 소통되지 않은 생긴 증상을 치료한다. 그래서 이 마왕탕은 뭐예요? 폐기를 체표까지 쫙쫙 가게 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처방이구나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외부적 증상은 어떤 게 나타나느냐? 그러다 보면 오한과 발열, 이건 표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표증의 대표적인 증상. 그다음 보면 두통. 자, 두통은 왜 생길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외부로부터 사기가 쳐들어오면은 내 몸에 있는 전기가 나가서 싸우죠. 그래서 발열이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는 겁니다. 물론 두통이 아주 열성 감기에 비해서는 두통이 심하진 않겠죠. 그 다음번에 신통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신통. 신이라는 건 몸의 통증이죠. 몸신자 신통. 몸뚱아리가 전부 아프다. 왜 몸뚱아리가 아파? 위기가 정상적으로 퍼지질 않기 때문에 위기가 잘 체표까지 도달되지 않다 보니까는 기혈이 소통이 안 되죠. 그게 뼈마디가 쑤시고 오싹오싹 추면서 아주 그 팔다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기 걸렸어요. 막 5대삭신 6천마디가 아프다고 한마디로 얘기해버리고 마는데 쏙쏙쏙쏙 쑤신다고도 그러고 그냥 표현이 환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하여간 막 아프단 말이죠. 그 아픈 이유는 바로 기혈이 소통이 안 돼서 아프다. 우리가 통증 있는 거는 왜 아프다고? 정근씨? 그 부분에 기혈에서 막혀가지고 기혈이 막혀서 그렇지. 기혈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꼭 막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막힌 것도 되지만 기혈이 거기까지 못 가도 아플 거 아닌가. 그지? 기와 혈이 허약해서 못 가도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꼭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실증이요. 기혈이 허약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면 뭐요? 허증이지. 와야 된다. 자, 그럼 거기서 기왕이면 얘기 한마디만 더. 서리다고 하는데 손끝서부터 저리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손끝서부터. 그럼 점점 올라온다고 그래. 이건 뭐예요, 전부? 허증이라, 허증. 왜? 기혈이 허약하니까는 여기까지 쭉쭉 뻗어져야 되는데 못 뻗어주는 거예요. 기운, 기와 피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뿐이 못 오는 거예요. 요마디까지 못 와. 그렇게 손끝이 저리저리 돼. 그때 좀 빨리 기운을 보충시켜주면 쉽게 낫는 걸. 괜찮겠지. 하다 보면은 내버려두면 기혈은 점점 더 약해지게 요마디까지 알아. 나중에 여기까지 알아. 나중에 이마디까지 저려. 나중에 여기까지 저려. 나중에 다 저려. 아이고, 팔이 다 저려. 이거 고치기 점점 힘들죠. 허증의 증상입니다. 손끝, 발끝서부터 어떤 통증이나 마모감, 마비감 같은 것이 오는 거는 대부분 허증에서 온다. 즉 기혈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요 끝에가 막혀서 만약에 기혈이 충분한데 여기가 막혀서 그렇다면 이게 점점 뻗어나오진 않겠죠. 뻗어나오진 않아. 그다음에 만약에 기혈이 나 여기서 이 손목에 딱 막았다. 그 이 밑에가 다 저릴 거야 한 번에. 이런 건 대부분 가능성이 많죠 또. 이렇게 아주 지금 뭘 강의하는 거야. 허실 구부러는 걸 강의해드린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신통, 몸이 아프다. 오단번에 무한, 맥은 부기나고 천해 등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응당 발한 해표를 시켜야 된다. 발한 해표를 시켜, 선폐 평천, 폐기를 잘 소통시켜서, 숨찬 거를 멈춰주고, 또 땅구멍을 활짝 열어서 땀을 줄줄 나게 해주고, 땀을 나면서 풍안을 해제하고 이런 것이
한 그 사기가 물러감으로 인해서 영의의 길을 통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폐기가 선통하면 모든 증상이 제거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사가 체표에 쌓여있기 때문에 땅구멍까지 우리 위기가 못 간 거죠. 못 갔단 말이에요. 이 못 갔는데 폐기, 즉 위기가 땅구멍까지 갔다는 얘기는 사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어디로 갔어? 그러면 사기가 에? 바깥으로 누구 따라서? 애인 따라서? 땀을 따라서 절랑절랑 따라 나간 거야, 이 멍청한 놈이. 나 같으면 땀 따라서 안 나가네, 거기 붙어 있지. 여러분들은 이제 안 나갈 거야, 틀림없이. 그래서 땀을 따라서 절렁절렁 나가. 아, 나가서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우리 한번. 사기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찍고 넘어가자. 사기, 사기. 사기라는 말.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어디에 가서 해를 끼치는 놈은 사기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수영장씨께서 말이야, 수영장 참 이름도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수영장이라 하더니 수영장 장영수를 거꾸로 이렇게 수영장 천상 이제 비키니 옷 입고 가야 돼, 그지? 수영장님께서 여기서 공부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기죠? 공부를 주죠. 그런데 똑같은 수영장 씨가 어떻게 돼? 여기서 노래 부르고, 아이,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하는데, 아, 나 입만 착 봐야 돼 하고 있으면 뭐요? 또 그것도 거기서 사기야. 사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질 않아. 어? 어떤 장소에, 노래를 좋아해서 도상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만 항상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면 사기가 되고 노래방에 가면은 정기가 되는 거예요. 어? 정기와 사기가 다른 게 아니오. 같다. 어디 그 환경과 있는 장소와 시간과 때에 따라서 사기도 될 수 있고 정기도 될 수 있다. 이거 꼭 사기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사기라는 개념은 그렇게 정기도 될 수 있고 사기도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사기라는 놈은 항상 할 일이 또 없는 놈이다. 이렇게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요? 어? 무목적이다, 한마디로. 목적이 없는 놈이다, 목적이. 목적이 없는 놈이야. 자, 수영장 씨가 여기 와서 지금 노래를 부르잖아요. 목적이 없이 온 거요. 왜? 아, 여기는 공부하러 오는 데인데, 그 공부하러 온다는 목적이 없이 왔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은, 이제 사기가, 내 여기 있는 이 강사도 사기가 되려고는 금세 됩니다. 어디 가서 되냐? 종로에 가면 여기저기 그 길 옆에 막 종로가 가면 파는 거 많아. 그럼 슬슬 가서 이렇게 여기 뱀을 파는구나. 한참 들여다보고 또 저쪽에 가서 여기는 뭐 꽃을 파네 하고 또 꽃 한참 들여다보고 이러면 내가 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저기 가게에서 뭐 하나만 딱 사고 가야지 하고서 척척척 가면은 그 나는 정기가 돼. 똑같은 나라도 내가 별 할 일이 없으니까 끼우는 거야. 이건 사기야. 왜? 거기 필요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종로통에 왜 나가? 어? 괜히 오고 가는 사람 거치거리는 사기지. 나쁜 놈이지. 그래서 사기가 되는 거는 내가 한량하게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무목적으로 살면은 뭐가 돼? 사기가 돼, 여러분들. 나쁜 놈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 대신 자기 목적을 가지고 확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정기야. 이 얘기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뭐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요.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자기 목적이 없이 그냥 흐느적 이 친구 오늘은 이 친구한테 술 좀 한잔 더 먹을까? 내일은 저 친구한테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기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기라는 놈은요, 아까 종로 가다가 여기서 뭐 꽃 파는 데 가서 쓱 구경해. 그런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아.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사기가 있어. 이 학곡현에 사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침을 하나 꽉 찔러서 괴상하게 하나 들어왔거든. 그렇게 나쁜 놈은 어? 이게 뭐가 들어왔다 야. 이제까지 못보던 게 하나 왔네. 한번 그거 따라가볼까? 내가 할 일 없을 때 저 뱀장사 뒤 줄줄 따라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따라오다 보다 보니까 사기가 절절절절 요 침대를 따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벽이 났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사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법이라는 게. 네. 그렇지만 여기에 침대가 들어든 뭐가 들어든 내가 정지는 내가 할 일이 있어.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각 곳곳에 수양명 대장경맥을 타고 가서 영양공급도 해주고 또 더러운 것도 청소도 해야 되니까 항상 침대가 들어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기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남을 따라 나가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결론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아까 땀을 따라서 나갔다. 나는 절대 안 따라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뭐 누구 몸뚱이 들어가도 정길로 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남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기가 할 일 없는 사람들,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똑같다. 사기도 똑같아. 병도 할 일이 없거든. 내 몸뚱이 들어와서 나의 몸을 위해서 봉사, 희생, 에? 뭔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몸뚱이에, 내 이 몸뚱이에, 나야라고 하는 몸뚱이에 사랑해주고 봉사해주고 이럴 마음이 있는 놈은 정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땀 좀 나게 해주면 땀 따라서 쫄르르 빠져요. 이 멍청한 놈이. 에. 사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사회에서 얘기는 기가 가볍다 하는 사람들 있죠. 기가 가볍다. 귀가 누가 요소리 오면 그래 쫄라쫄라 요거 사기라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알아서 쫄라쫄라 사기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쪽 가면 이 얘기 저쪽 가면 저 얘기 이쪽 가서 정근이 욕 저쪽에서 숙자 씨 욕 또 정근 씨한테 가서 숙자 씨 욕 또 숙자 씨한테 가서 정근 씨요. 이간일 뿐이 할 수 없어. 왜 손녀를 따라가려면 그런 비유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이제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사기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 이렇게 슬로건을 한번 거십시오. 그리고 사기라는 개념을 확실히 인정 알 수가 있죠. 내가 노상 사기 하는데 사기와 정기의 구분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얘기도 하지. 나머지 진도 나가야 돼. 내에서부터는. 정기와 사기의 차이점은 뭐냐? 정기는 목적을 시켜 가지고 열심히 하는 놈은 정기고, 사기는 목적 없이 하는 놈은 사기다. 그래서 아까 노래방과 강의실 얘기를 했지만은 공부로 목적을 탁 갖고 온 사람은 공부하는데 신경 쓸 거 아닙니까? 노래 부르러 안 오죠. 공부하려고 하는 놈이 난 노래방 가서 네. 그거 사기지. 차라리 목적이 없는 놈이죠. 공부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말만 책 들고 간 거지. 이렇게 해서 정기와 사기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구분을 하면은 그 의미를 탁 깨달아버리면 아주 공부하기 편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 아이고 사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아주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해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풍한 습사, 한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있는 거, 한에 정기는 어떻게 생긴 놈이고, 한에 사기는 어떻게 생긴 놈일까? 이게 모양새가 다르든지 뭐가 다를 거 아니냐?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 공부가. 그 대신, 이 한사가 외부서 들어왔어도, 지가 우리 몸에 이롭게, 내 몸에 이롭게, 또 정근 씨 몸에 가면 정근 씨 몸에 이렇게 작용을 해주고 수영장 씨가 가면 수영장 씨한테 가서 이렇게 작용을 해주면은 정기야. 그런데 아무리 좋은 녹용 보약을 먹었어도 녹용이 가서 나쁘게 작용을 해버리면은 사기죠. 나쁜 놈이죠.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이렇게 정기와 사기를 확실히 기본 개념에서 탁 깨달아버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 물어보나마나, 이루 씨한테 한번 물어보지. 이루 씨는 사기가 좋아, 정기가 좋아? 이루 씨 생각, 아, 뭐, 그, 나 얘기하지 마. 당신 생각은 어때? 사기가 좋아. 사기. 영혼이 발전을 못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발전을 못한 사람이에요. 발전할 수가 없어, 그거는.
사기를 살면 할 일이 없을 게, 무법적일 게, 할 일이 없다. 한번 비틀어봤지? 비틀어봐. 나도 잘 알아. 시간이 한번 비틀어보는고요. 그 옆에 우리 예쁜 아가씨는 정기를 살고 싶었지? 예? 그러지? 그럼 정기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예? 정기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정도. 그럼 정도라는 걸 알아야 해, 먹지. 나도 정도라는 걸 모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럼 목적의식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환경에 맞고. 바쁘게 살아야 돼, 바쁘게. 그죠? 그죠? 실세 없이 바쁘게 살아야, 그게 또 정기가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한가하면 아까 얘기했죠. 한가하면 걔 옆에 가서, 야, 공부를 무슨 공부냐, 야, 대포를 하잖아. 야, 그건 막, 소위 공부하시게 물귀신 작전 쓰는 놈들, 저 뭐야. 예? 사기야, 사기. 아, 저놈을 따라가야 될 텐데, 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공부해서 뭐냐. 시험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오늘까지 너하고 착 놀고, 하자. 지 혼자 근데 가서 놀으면 누가 뭐 일어나? 꼭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아주 참아야 나쁜 사기죠, 이거. 물귀신 작전. 누구 물고 늘어지는 작전. 그죠? 사기. 이제 사기란 말 확실히 알았지, 정근 씨. 사기. 사기. 이거 아주 다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강의할 땐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참 하다가 아까도 뭐 쩍 물어본 게 하나도 몰라, 나. 이렇게. 사기와 정기의 차이점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강사가 없더라니까. 내가 이제까지 강사들한테 들어보니까 사기야, 뭐 사기 사기지, 정기 정기지, 다 안 돼. 딱 떨어지게 얘기해야 돼. 목적의식,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이것이 사기다.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다음번에 거기 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약에 관한 게, 약물에 관한 게 나옵니다. 마황은 신혼 반란하여 풍안을 흩어지게 하며 선패평천하는 작용이 있어 방제에서 군약이며, 그랬습니다. 아, 군신자서는 그게 설명했죠. 아,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황탕 하면은 마황탕의 작용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랬죠. 그렇다시피, 본초학에서도 그 약물에 작용하는 기전을, 작용 기전을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쓰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작용 기전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나누는 것이 본초학의 목차다, 목차.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의 마황탕의 작용이 뭐다, 또 마황이라고 하는 약물의 작용이 뭐다, 이것을 다 외우기가 힘이 들어, 솔직히. 그러니까 큰 타이틀인 목차만이라도 꼭 외워놔. 마황탕. 마황탕은 해표약 중에서, 해표약 중에는 신혼 해표약이 있고 신양 해표약이 있는데 신혼 해표약에 들어간다, 이 정도는만 알으면 돼. 그런 거 다 활용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더 공부를 많이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를 알아야 돼? 마황이라고는 신혼 발랄한다. 몸을 따뜻하게, 매우 맛은 매우 거, 우리 몸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줘갖고 땀을 내게 하는 작용이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고 폐기를 잘 소통시키는 약물이다. 이렇게 알면 아주 더욱 좋죠. 물론 더욱 좋죠. 아는 건 다다익선,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좋다. 그래서 군약이다. 왜 여기서 군약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황이 목적은 뭐냐? 신혼 해표, 즉 이 마황탕을 쓰는 목적이 뭐냐? 땀을 내주고 표를 풀어주고 폐기를 선통시키고 기침도 멈춰주고 이런 작용을 하는 시키는데. 최고 왕촌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군약이다. 그 다음에 신약이다. 그 밑에 계지는 마황의 발한 풍안을 흩어지게 하는 작용을 도와주며, 그렇습니다. 마황의 땀나는 작용, 또 풍안을 산안, 풍안을 흩어지게 한다는 얘기를 뭐라고 그렇게 산안 그러잖아. 흩어진 산자 찬 기운을 산안, 이렇게 산안한다. 그래서 마황의 기능을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신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약. 그러면서 계지는 또 뭐다? 계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계수나무 가지거든요. 계수나무 껍데기는 무엇다 쓰느냐? 여러분들 자리에 먹는 계피. 수정과에 먹는 거. 계피를 우리 한약 약물명으로는 육계라고 그럽니다. 육계. 육계. 그래서 계지는 손끝 발끝 끝에 기를 소통을 시키는 데는 계수나무까지가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죠. 계수나무 몸뚱이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가지도 따뜻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기를 잘 소통시키는 거.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겠죠. 아, 뜨겁게 해서 기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고 반문이 나와야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있어? 여러분들. 피를 응급시킨다. 야, 피가 응고될 정도로 뜨거우면 큰일 나는데. 하여간, 따뜻하면 기소통은 잘 된다는데, 그럼, 너무 뜨거워서 차갑게 해서 기를 소통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신혼해피약, 신양해피약, 그 얘기 아니요. 그걸 지금 구분 짓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들이, 시켜가지고 기를 잘 소통시켜야 됩니까? 차갑게 해가지고, 열낼 때, 주로 여기가 좋은 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빨갛게 부어오른다. 그런데는 어떻게 여기로 흘러가는 기를 차갑게 해주면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냥 열이 오른다 뭐 이 정도 갖고 이해가 잘한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요런 때는 여기를 차게 해줘야 기가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열이 있다고 해서 전부 기가 반드시 소통이 잘 되는 건 없어. 그것을 뭐라 그러냐?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막 뻘겋게 부어오른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울열이라고 그래. 열이 울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이때는 시켜서, 신양을 시켜줘야죠. 꼭 신양이 아니라 맥구리 약이 아니라 양. 서늘할 양자. 서늘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기가 소통되니까 염증 되는 게 낫는 거예요. 염증 되는 거. 예를 들어 탕이 소독입니다. 뭐 배농산급탕이다. 배농탕이다. 이런 거 대부분 차게 해서 기를 소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지금 첫 시간이라 이 마왕탕 하나 가지고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왕탕 하나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경통락이라는 얘기는 경락을 따뜻하게 해서 경낙맥을 잘 소통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 행인은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 평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침을 멈추고 숨찬 걸 걷어들이는 약으로서 선강폐기하고 즉 선강폐기라는 선강이 뭐예요? 잘 내려가게 해야 한다. 뭐를? 폐의 기운을 잘 내려가게 한다. 어디로 내려가? 폐기가 내려가겠지. 아, 그럼 발하는다고 그러지. 발산한다고 그러지. 뭘 겨우 어디로 겨우 내려가? 신으로 잘 내려가면은 우리 몸에 신에, 봐요. 폐기가 신으로 내려가면 족속 신에는 증등작용에 의해서 기를 쫙 품어올리잖아요. 이렇게 품어올리고 이런 작용. 그게 다 지금 연결, 그 정도 연결이 돼야 이거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참만 봐고 여러분들, 그냥 안 돼. 선강 폐기하고 마왕의 평천작용을 좌약이며, 그렇습니다. 마왕의 평천, 숨차는 걸 막아주는 작용을 뭐가 도와준다는 거요? 행인이 제 평천작용을 넣어서, 흐려가면서 그 좌약이며, 구감초는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 사약이다 해서 모든 약을 잘 조화시킨다. 그래서 브린사자 군신자사하는 사약이다. 그러면은 사약이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의미가 사약이라는 거. 하나는 조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정시키는 작용이 사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리하여 이 방제는 발안해표 선폐평천 작용을 한다. 왜 하느냐? 그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조합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작용을 하더라. 뭐가?
마왕탕에. 마왕탕은 어디에 속하느냐? 까꾸로 얘기하면 신혼할패제에 속한다. 신혼할패제는 어디에 속하느냐? 할패제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 그렇지. 방제학. 방제학은 어디에 속하는 거요? 동양의학에. 한의학에. 그지?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도 쫙 얘기가 나가고 수능, 그렇게 역행과 순행을 다 할 줄 알으면 더 편하죠, 뭐. 이 방제는 임상에서 선폐 평천을 주로 하는 약으로 풍한이 표에 있고 폐기가 잘 돌지 않아 생긴 천안에 무한 등 증상이 쓴다. 만약 표증이 불명확하면 개지를 빼고 해천이 심하면서 담이 많은 소자, 바나, 백신을 더하여 지혜 평천 거담 작용을 강화시킨다. 이거 백복신 같은데 내용적으로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이 처방 뒤에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탱의 가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감법. 예. 어느 약을 빼고 어느 약을 더 넣느냐? 이걸 또 설명해줘. 마왕탕에다가. 그래서 이때 언제요? 그 표증이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해요. 표증이인지 아닌지 모르면 이렇게 놀아. 그래서 현대에 있는 이 방을 가감하여 감모, 유행성 감기 때 우리의 증상이 있을 때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전식 때 기침에 멀은 가래에 많이 쓴다, 많을 때 쓴다. 이거는 현대 병의학적으로, 그렇게 서양의학적으로 어떤 병일 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보십시오. 이 방이라는 이 처방은 발한 작용이 비교적 강하여 단방으로 써도 발한 거사를 맹렬히하여 외감 풍한 무한이 있는 표실증에 흔히 쓴다. 표허 자한 외감 풍열 몸이 허약자 외감 해산 후 실혈 후에는 이 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허증 환자한테 쓰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 중의학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방제학을 딱 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됐어? 이 마왕탕은 마왕탕에 대한 처방이 나와 있죠. 그 다음번에 이 마왕탕을 먹는 방법이 써 있어. 그 다음번에 마왕탕을 작용이 써 있어. 그 다음번에 마왕탕이 치료하는 병이 써 있어. 그 다음번에는 이 마왕탕이 이제 방해라고 하는데 위는 그대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해에 가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마왕탕이 쓸 수 있는 병리 기전을 처음에 나열을 해놓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런 데 쓴다. 그리고 증상은 또 이러이런 증상에 쓴다. 증상을 설명을 했죠. 그 다음번에 각 약물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그 다음번에 또 뭐요? 각 약물에 대한 가감법을 써놨어. 가감법을. 그 다음번에는 또 뭐 써놨어? 현대 병명으로는 어떤 병에 이런 약물로 쓸 수도 있다. 현대의학 병화가 돼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돼 있냐? 주의사항이 돼 있어. 주의사항. 에? 주의사항이. 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각 처방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병리 기전 또 그 병리 기전에 나와서 병리에 대한 증상 그 다음번에 약물에 대한 설명 또 약물에 대한 가감법 또 약물에 대한 현대병으로 가감법 약물을 가감법 현대병명으로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번에 주의사항 모든 방제 이 뒤에 나오는 책이 전부 이런 식으로 딱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마왕탕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을 많이 끄는 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는 걸 머릿속에 탁 넣고 탕제 하나하나 들어올 적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면은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멍청하게 다 읽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고 하면은 머리 아파 있다고 하네요. 꼭, 그렇게, 요게, 조성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알고, 마지막으로, 마왕탕에 관한, 작용 기전,
마왕탕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표제가 끝나면은 전부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해표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요점만요. 아, 이렇게 해서 정확히